전 아이콘 나오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콘 볼 때부터 아 이거 나한테 올려나? 뭐 이런 생각 했었죠. 오늘은 그 오픈하는 날인가요? 네네 네, 오늘 오픈 파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작되기 한 몇 분 전? 약 한 시간 전이죠. 이제 좀 분주해지고 있어요. 컨텐츠만의 액세서리 코팅 같은 거에 대해서 원석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은에다가 도금을 입힌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제일 애착가는 건 이거죠. 천사. 한류 열풍 이런 게 좀 많이 있어 보니까 국내보다는 일본, 중국, 아시아권 이쪽에서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의류는 ASVS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제 여자친구가 만드는 브랜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자 것도 있고 남자 것도 있고. 일로 와봐. 살짝 보여줘봐.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괜히 그래. 안 찍고 있대. 잘 지냈어? 너무 고맙다. 너 진짜 의리가 있구나. 중학교 동창이에요. 영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거에 관심 많고 에너지 넘치고 가게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5년 후에는 뭔가 빵 터지겠구나. 국내 시장에도 남성들도 실버 주얼리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한 앞으로는 5년 정도면 오겠구나.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에서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자연스레 미국 쪽으로도 얘기가 닿아서 ASMR 친구들도 이제 제 거를 많이 찾아주고 해요. 락키 같은 경우에도 제 반지 차고서 아이디 매거진 촬영한 거거든요. ASAP 조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원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랑 같이 갔죠.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도 조시가 일본 가서 만들어 온 샘플이거든요. 뻔하지 않은 콜라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게 잘 찍히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방송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저요?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원래 근데 도아이콘 이거가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많이 이제 봐왔으니까 친한 분들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검문도 형 뽑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우기 되게 좋아해주고 저스뮤직 크루한테 제 거 많이 알려주고 해서 또 CJM이라는 친구도 제 거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레벨 말 그대로 이 상태의 레벨이 아닌 진보된 단계를 향하여 라는 슬로건이죠. 인제서 샵을 차렸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온 상태니까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레벨을 쌓아야 그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라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얼리에는 주얼리 쇼는 있지만 패션쇼 같이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고 패션쇼 같은 느낌으로 조금 어떻게 발전시켜서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아마 생각한 사람도 있을걸요. 나 말고도 그걸 누군가 시행한다는 게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선빵 날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